안녕하세요. 파파막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텅 취미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업에 주말마다 일정이 잡혀서 동영상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어차피 뭐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도 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또 취미생활도 재밌게 즐길 수 있겠죠?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온수낚시나 진학 생활낚시를 하다 보니 이 바늘 보관통을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한 1년 넘게 사용해보니 너무 좋아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묶음 바늘통인데요. 가격이 한 인터넷 최저가로 4,4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원리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이제 딱 봤을 때 어떻게 쓰는 거지? 이게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원리는 너무 간단하고 한번 알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넘게 사용해 봤는데 이게 바늘 보관통 우리 옛날처럼 긴거 있었잖아요. 꽉 접어서 이렇게 바늘 끼워서 이렇게 두께 세개 엮어 놓은 거.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가격도 좋고 목줄 길이도 진학 바늘은 목줄이 길 때는 2m까지 목줄이 길잖아요. 원투야 뭐 길어봐야 80에서 60, 30cm인데 근데 이런 것도 다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바늘도 묶어야 되고 또할 때마다가 묶는 거 귀찮잖아요. 시간 있을 때 바늘 묶어 놓고 여기 보관하면 딱 넣어 놓고 들고 가면 현장이래. 필드에 가면 엄청 편해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것보다 좋은 바늘통이 없어요. 사용해본 결과. 그리고 이 바늘도 두 가지 정도 여기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작은 바늘, 큰 바늘 다 보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이따가 또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또 오늘은 또 바늘 묶는 거 아주 쉽게 바늘 묶을 수 있는 거 일반적인 바늘 묶는 것도 있지만 이 바늘 묶는 매듭법 한 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엄청 편합니다. 여러 가지 묶는 방법 있겠지만 한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바늘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알려드리는 그 바늘 묶는 방법은 장어 바늘 묶음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올린 바늘처럼 매듭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늘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깨기나 뭐 개볼 미끼를 할때 이렇게 넣을 때그 매듭 끝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까? 밑으로 바늘 하나 있으면 이거를 매듭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지렁이 통깨기 할 때도 쑥 걸림없이 쑥쑥 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럼 일단 그 바늘 묶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묶은 거를 이 안에다가 보관하는 방법까지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파파목스는 목줄은 제가 카본 5호줄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게 투명이다 보니까 영상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색깔 있는 거, 6호, 모노라인 갖고 매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줄 사이즈보다 좀 길게 목줄을 자르셔가지고, 아무거나, 이렇게 양쪽 이렇게 끝두 개, 이걸 길고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두 개를 딱 이렇게 두 개를 딱 모아서 집으시고 바늘이요. 바늘 코가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 두 줄이잖아요, 두 줄. 뭐 아무거나 하나를 잡으셔가지고
여기 안쪽부터 하나 한 10번만 감아주세요.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냐 오면서 한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10번 감았죠? 요 손을 요거를 여기다 대고 이 중에 아무거나 뽑아보세요. 그러면 쭉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놈을 끝까지 쭉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놈도 이놈은 안 나와요. 요놈은 더 야무지게 묶어주기 위해서 한번 다 당겨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바늘 코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묶음, 그, 매듭이 같이 일자로, 이 라인이, 여기 라인이, 요거 요놈하고 일자로 만들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후킹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요렇게 만 끝난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 끝을 딱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늘 묶는 거 완성.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거 올린 바늘 묶음은 이 매듭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라인이 타고. 그럼 우리가 미끼를 끼울 때 요렇게 끼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끼어서, 요 매듭이 여기가 안 걸리기 때문에 지렁이가 쭉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개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반적인 바늘 묶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묶음 바늘 이렇게 할 때는 이걸 잡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한 바퀴 딱 해서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고 파마가 선이 지금 지가 요렇게 해서 요놈을 잡고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번 정도 하고 여기 잡고 이게 땡기잖아요. 그리고 요놈 땡겨줘서 요거 라인도 똑같이 요렇게 해서 요 코가 요거 라인이 마주보게 요렇게 요 라인 이렇게 마주 보게 해서 하여튼 그 일반적인 바늘 묶음. 근데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묶으면 요 이발이가 밑에 있잖아요. 이발의 밑에 있어요. 매듭 하면 그러면 미끼를 이렇게 끼며 쭉 타고 가면은 이 매듭 끝 자른 면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끼다 보면 이게 걸려요. 그 얘기를 아까 한 거고, 이것도 좋은 매듭법인데 요거는 일반 헷갈려요. 이제 묶는 게 까서 이렇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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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해보면 쉬운데 좀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바늘 묶음이고요. 아까 올림 바늘 묶음처럼 그거 아주 간단한 두줄 이렇게 끝에 딱 다시 한번 묶어볼까요? 원하는 라인을 잘라가지고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양쪽 끝을 두 줄로 모아서 아무거나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딱 잡고, 바늘 코가 이렇게 해서 정말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이거 두 줄이잖아요. 두 줄, 아무 줄이나 한 줄은 깨끼 손가락 하나 이렇게 잡고, 아무줄 하나 당겨서 10번 정도 안쪽서 바깥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숫자는 중요한데
파파목사가 10번 정도 감아줍니다.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딱 잡고 아무노멜 하나 한 줄을 땡기면 땡기다가 안 나오는 시세. 그럼 멈춰. 멈추고 다른 놈한 놈을 땡겨봐요. 그러면 다른 놈은 끝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딱 땡겨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 코가 라인을 마주보게 이렇게 요 코하고 요 라인 일직선이 딱 되게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바늘이 훅킹이 잘 걸려요. 이 뒤쪽에 있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당겨주시고 짜투리 라인 잘라주시면 끝. 아주 쉽죠? 아주 간단해요. 이것도 목줄기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고. 자, 오늘 이제 이번에 이제 묶는 건 이제 완벽히 알려드렸고요. 이제는 이 통에 정리하는 거 이제 알려드려야죠. 자, 택배 받으시면 이렇게 옵니다. 박스 포장이 돼 있겠죠? 뜯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딱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양쪽 두 군데 이렇게 반딱 나눠져 있고 안에는 또 자석이 있어요. 자석.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뭐 어렵지 않아요. 자,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갈 이렇게 타공돼 있고 또 바깥쪽에 라인이 타공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해서 먼저 할 거를 안쪽과 바깥쪽을 일치하게 맞춥니다. 자, 일치하게 딱 맞춰요. 자, 맞추니까 이렇게 일직선이 되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바늘 묶은 거, 여러 개 묶어놓은 거, 자, 뭐긴 놈을 먼저 해도 되고 짧은 놈을 먼저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바늘 묶은 거, 바늘 묶은 거, 10개 정도 되네요. 자, 요거를 아까 20점 맞춘 쪽에 이게 자석 있죠? 자석 있는 쪽에다가 딱 넣어요. 이렇게 넣었죠? 그러면은 요 라인 여기 홈에다가 이 라인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죠. 그럼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요놈을 딱 살짝 살포시 여기 딱 누르고 살짝 잡고 있으면 좀 감을 때 탱탱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한 방향으로만 돌리셔야 돼요. 한 방향으로만. 이쪽은 오른쪽으로 돌렸으면 이쪽 것도 할 때도 오른쪽으로 돌리셔야 돼. 안 그러면 엉켜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 방향. 한 방향. 이걸 첫 번째 집어넣었던 걸 오른쪽으로 돌렸으면 오른쪽으로 계속. 그렇지 않냐. 여기서 이제 돌려볼게요. 속속 들어갑니다. 자, 길죠? 엄청. 목줄. 돌립니다. 자, 하나, 두,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 돌리고. 돌리다 보면 라인이 길고 짧은 거 중요치 않고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살짝 삐져나온 거 잘라도 상관없고 다시 넣어도 상관없어요. 엉키지 않아요. 엉키지 않아. 자, 여기가 한쪽 방향 넣었네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또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돌렸었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구멍을 맞춰야 들어가 있는 라인이 안 꼬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거 이제 반대쪽에도 바늘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안쪽 바늘하고 안쪽 홈하고 바깥쪽 홈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렸으면 오른쪽으로 해서 맞추세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때 맞춰졌죠? 그러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 자석에서 딱 넣으면 딱 달라붙어요, 바늘이.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홈 맞춰놓은 데다가 라인 딱 집어 넣고 살짝 잡아주고, 살짝 잡아주고, 자, 아까 오른쪽으로 돌렸으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요. 자, 하나, 뭐, 그냥 선이 다 감길 때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주시면 돼요. 자, 암벽, 깨끗하죠? 라인 다 똑같은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정리가 다된 거예요. 움직이도 나오지도 않아요. 딱 됐죠? 그러면 이제 뚜껑은 상관없어요. 아무 방향이나 그냥 딱, 딱 이게 끝. 아주 쉽죠? 쉬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할 때, 채비할 때 바늘 꺼내고 싶다. 그러면 뚜껑만 딱 열고 내가 아무거나 뽑아도 엉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작은 걸 쓰고 있으면 작은 거 뽑아도 되고, 큰거 쓰고 있으면 큰거 써도 되고, 아, 이 수십 개의 바늘 아무거나 뽑아도 엉키지가 않아요. 아무거나 잡아서 원하는 거쭉 뽑았으면 돼요. 뭐긴 놈도 뭐 상관 뭐 아무 놈이나 골라서 그래서 쭉 뽑았으면 돼요. 아주 쉽죠? 네. 자, 또 아무거나 잡아서 쭉 뽑았어요. 그대로 이 안에 있는 것도 멀쩡히 잘 있죠. 또 아무거나 쭉 뽑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되게 편해요. 제가 사용한 바늘통 중에 최고. 목줄 길이 상관없지. 바늘 어김없지. 부피 작지. 너무 좋아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고요. 만약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요. 제가 사용해 보고 좋은 거 있으면 또 다른 걸로 또 영상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일단 써보고 자주 써보는 것 중에 아 이거는 괜찮다 하는 거는 공유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업로드도 자주 오고 해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